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고 함께하는 연세신통 TV입니다. 여러분의 시청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는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 공황장애를 얘기하는 거는 또 의외로 이제 아파서 오시는 분들에게 되게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공황장애가 물론 많이 심하면 정신과를 방문해서 정신과장이 약을 드시고 이렇게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갑작스러운 공포감, 뭐 불안감 이런 거로 신체적으로 막 좀 참기 어려울 정도로 괴롭다, 그러면 이걸 좀 참조하면서 한번 극복해 보는 것도 한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공황장애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뭐 넓은 공간을 가거나 어떤 사람은 좁은 공간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사람 앞에 이렇게 서거나 뭐 이러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상당히 긴장하면서 그런 신체 기능을 조절할 수 없는 느낌과 함께 되게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접어들면 거의 본인 스스로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힘들죠.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이 좀 자꾸 이제 온다 그러면 아, 이게 뭔가 좀 확인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공황장애는 첫 번째 이제 자율신경의 밸런스가 안 맞는 건데, 그 중에 교감신경이 좀 항진되는 상황이 좀 많습니다. 교감신경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심장도 좀 빨리 뛰게 하고 혈압도 좀 올리고 그 다음에 동공도 좀 확장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내장기능을 좀 떨구는 이런 정상적인 자율신경 중에 어떤 급박하거나 좀 위험한 상황을 대처하는 그런 자율신경이에요. 우리가 적절히 대처하는 건 좋죠. 근데 이게 과하게 될 때 문제죠. 근데 뭔가 자꾸 이런 예민해지고 좀 더 과하게 반응하는 상황이 일단 문제가 됩니다. 이건 교감신경이 점점 과활성화되고 있는 거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부교감신경은 또 약해지는 거야. 자, 부교감신경은 뭔가요? 우리가 좀 릴렉스하고 좀 편한 마음으로 뭐 식사를 한다든가 뭐 음악을 여유롭게 든다든가 뭐 명상을 한다든가 이렇게 좀 릴렉스하면서 편안한 상황에서 활성화되는 그런 자율신경이죠. 자, 그러면 두 신경은 대칭되면서 상황에 맞게 적절히 우리 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있다면 자꾸 교감신경만 반응하게끔 만들어요. 우리가 자꾸 한 신경 쪽을 많이 쓰면 그쪽 신경이 예민해지고 활성화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같이 좀 예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방법은 좀 줄이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상황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는데 적절히 그 작용하는 상황 하에 심장이라든가 뭐 호흡이라든가 이런 모든 자율신경을 조절하는데 그런 게 신체적으로 잘 조절되고 있다. 즉 뭐냐면 내가 심장은 좀 긴장하니까 좀 뛰어. 근데 적절히 뛰어. 예를 들어서 긴장을 하니까 뭐 달리기를 하니까 좀 뭐 스트레스 받으니까 심장이 그에 반응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빨라질 수밖에 없죠. 근데 자율신경의 반응은 한 요 정도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몸은 느낄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과하게 140을 뛴다. 그러면 내가 반응하는 것보다 뭔가 과하게 우리 몸이 반응할 때는 되게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신경의 반응보다 자기의 신체의 반응이 조절성이 떨어질 때, 내가 조절할 수 없다고 할 때 되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게 바로 우리의 다시 감정으로 들어와서 급속도로 감정적으로 이게 예민하고 흥분하고 불안한 게 확 폭발할 때 이제 공황장애가 오는 거죠. 자, 이런 시퀀스로 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돌려서 역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데 좀 노력을 줘야 됩니다. 부교감신경.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꾸 스트레스 받는 와중에도 우리가 좀 편안한 음악을 듣는다든가,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도 차려놓고 이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음식도 맛있게 먹는 걸 생각하고 즐기려고 하고 그런 노력도 필요해요. 또한 이렇게 릴렉스, 좀 이제 몸도 자꾸 긴장하지 말고 우리가 편하게 누워서 릴렉스하는 그런 과정도 갖고, 너무 스트레스 받다면 점심 때 잠시라도 누워서 몸을 완전히 풀고 슬쩍 잠을 잔다, 낮잠을 잔다, 이런 것도 되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수분이 없으면 자꾸 또 심장이 빨리 뛰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좋고요. 몸에 너무 열이 있지 않으면 가능하면 좀 따뜻한 물이 좀 더 낫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좀 하고, 제가 예전에 교감신경을 좀 조절하는 자율신경 실조증을 검색하시면 거기서 또 몸을 좀 자유롭게 푸는 방법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걸 꼭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자율신경을 좀 이렇게 부경화가 교감을 맞추려고 본인이 노력해도 잘 이게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이 있죠.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우리 몸에서 중요하게 느끼는 게 심장과 폐기 때문에 호흡이 안 된다든가, 예를 들어 심장이, 맥박이 조절이 잘안 된다 할때 아주 급격하게 위험하게 느끼기 때문에 등의 문제, 등 흉추의 문제하고 연관이 많다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런 호흡과 심장의 기능을 잘 유지하면 약간 스트레스 받아도 이런 게 조절성이 있으면 좀 이렇게 갑자기 불안한 쪽으로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장과 폐, 이런데 조절성을 좀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절성을 확보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흉추를 언제나 릴렉스하게 좀 풀어줘야 돼요. 자꾸 이제 등을 스트레칭하고 고양이 등 스트레칭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폐하고 심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횡격막 호흡이 되게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횡격막 호흡, 즉 복식 호흡이죠. 숨 들이쉬다 내쉬었다 할때 배가 불룩 나오게 하고 들어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횡격막을 이용해서 충분한 호흡 기능을 증가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제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잘안 되면 이제 병원에 와서 좀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약물을 좀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병원에 오면 또 이제 뭐 주사요법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뭐 주사요법도 해야 되지만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신경계 기능을 충분히 끌어올리면 영양 성분이 골고루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물과 다양한 뭐 비타민도 되고, 장 상태가 안 좋아도 우리가 자율신경이 예민해지니까 프로바이오틱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물질을 골고루 드셔가지고 영양을 유지하고 매일 꾸준히 적절한 산책과 그다음에 스트레칭해서 몸이 굳거나 긴장되지 않고 이완되고 편하게 만드는 거, 이렇게 관리하시면 여러분들이 좀더 공황장애, 그 다음에 자율신경의 조절성이 떨어지는 거, 이런 걸 극복하고 여러분들이 좀더 편하게 일상생활을 살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화이팅 하겠습니다. 예, 연세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